그런데다가 케이틀린 데스 한 번만 생겨도 진짜 활약 공백기가 큰 챔피언인데. 그리고 양코스. 스밴스켈은 걸렸어요. 감지. 이거 나와 있는 상태였으니까 돌출로 터트러진 느낌이 아닌 싸워볼 수 있는. 그래도 이게 최고. 다시. 경기가 좀 너무 빨리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어린 코리스도 다 죽었어요. 맞았어요. 니스키까지 나오죠. 다. 이거는 전부 다 죽었어요. 2대 3인데. 그러니까 음파 마치고 공명 일격으로 나간 이유는 상대가 나와 있어. 매복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원래 날아갈 때 돌출로 이렇게 카운터 받는 것 때문에 못 이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근데 그냥 들어가 봤어. 근데 그게 대참사를 불렀어. 강타와 전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가로로 또 묶였는데요? 아니. 리콜. 이번 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걸린대요! 완전! 양코스가 죽어야 한다면 나와서 죽었네요. 근데 이게 살 수 있나요? 케일이 그냥 죽으면 너무 좀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요. 언제 돌출! 여기 돌출이면 그녀로 잡힙니다. 사시가 오래맨이거든요. 그래도 고마워서 열심히 뛰어왔어요. 눈만 치면 죽는다. 위기 탈출 넘버원 얘기 듣는 것 같네요. 이거 지금 지독한 아니, 이걸 리코리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지독하게 괴롭히네요. 샌드백처럼 지금 4킬째를 7분대에 2차비 가보는 거죠. 킬도 케이틀린 좋은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자기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고등어 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요? 뛰어졌는데요. 좋았죠? 완전 대박 슈퍼플레이. 리스키의 카시오페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원더 저거 전면 없는데요? 원더까지? 쇼다운? 갑자기? 자, 여기서. 그래서 3킬로. 이거 야, 퍽치. 전멸. 퍽치는 없으니까. 리스키가 떠 있습니다. 캡스. 여기서. 한 방! 캡슨! 찬물은 그냥. 좀 많이 여기서. 예, 여기서. 로켓소 다음엔 도착했습니다. 양코스가. 근데 이 케일이 지금. 자, 이거 끌어들여서 잡을 수 있나요? 근데 케일이. 무난한 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탑으로도 갈 수 있고, 일단 뱀픽에서 유리함을 고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있긴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었네요. 아무리 라이즈라고 해도. 요즘 케일은 2쿼어는 나와야 좀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쿼어도 안 나와서. 참 너무 어렵네요. 플래시. 이미 끝났네요. 케일이. 살리면서 한번 버텼는데 그다음에 스매스캐럼. 이거 좋아요. 원더가 잡아야 되는 원더 탈출도 됐죠. 스매스캐럼. 자, 그런데 이후에 한타. 퍽스 도착. 이후에 전투. 여기서 한 번 더. 양코스가 어그로 어디로 보여? 캡스에 신드라가 오는데 여기서 누구를 바로 켜. 좀 아쉬웠어요 캡스. 그러면은 퍽스가 멈춥니다. 퍽스. 리스키가 잡았어. 셧다운. 리스키 다운. 그리고 캡스가 지금 당장 막 스킬 퍼버와서 누굴 잡아는 게 아니에요. 리키 엑스포 잡은 만. 자, 어떻게 잘 조이면. 스리키 오른쪽. 전멸 탈출. 이거 세웁니다. 시가 하얀요. 먹었어요? 그리고 아래도 위험해요. 제이잘. 끊겼고요. 이게 그리고 라이즈 위치가. 스리키 깜짝 놀랐죠. 너무 놀라겠는데요 이거는. 5천 교차 결과적으로는 줄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답변하는 장면이 있었고 리코리스가 또 위험. 좀 신선했어요. 또 위험, 또 위험, 또 위험. 로켓은 당겨서 퉁 그대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또 다시. 딱 킬리. 아까 그 자 드래곤 아래쪽에서. 위치의 스킬 많이 쓰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원더가 들어가군요. 원더가. 잡스 잡았는데. 석화영시 좋아요. 원더가. 원더가. 기회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완벽하게 먹어버리나요? 이 좁은 골목으로 못 들어가는데요. 못 나가네요. 못 나가요.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 로켓손인데요? 아까 케이블 써왔죠. 심지어 케이블 여기 있지도 않고요. 통증이 느껴집니다. 아픕니다. 사형 선고 이번 다시 한번 미키를. 그런데 지금 사이드에서 펍지가. 그리고 이번 그룹 스테이지 A에서 발언을 잡았었을 때에 굴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쿠 좋았고요. 원더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단독 랜턴 이후에. 이거. 그 다음 실드 있어요. 배천사 있었는데. 못 누는 건가요? 아니면 간을 선택을 했는지.
크게 조여옵니다. 크게 조여와요. 근데 이거는 섰다라는 콜은 한 것 같아요. 반더우로. 뭐죠 지금? 적구나의 각도 지금 와 펼치는 게 중요해. 기가 막히네요. 와 이 각이 몇 각이에요? 몇 도예요 저 각이? 75도? 네 디테일한 각까지.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도 그냥 취원합니다. 서로 적구나의 발사. 그리고 스네키. 스네키. 치명타가 또. 일을 했어요. 자, 2대 2긴 하거든요. 와, 캡스 방금 반응. 아, 이거 피했어요. 니스키. 그리고 나이스. 또 와요. 빨리 죽었거든요, 나이스가. 또 옵니다. 네, 니스키요. 니스키. 캡스 못 잡았어요, 아까. 인상은 굉장히 급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스니키가 희망의 불씨를 완전히 메말랐네요. 네. 네. 그리고 내각 처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 안겨 저쪽 그대로 놓고요. 그래? 곧 적군 와가지고 사지분해 이런 느낌이 진짜 너무 셉니다. 우물로 날려버리고 있어요. 이미. 아 진짜. 아이고 이렇게 잘 맞춰. 역시. 예스. 미드 선수들이 신들한테 좀 느낌이 남다른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서턴다맨.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경기를 종료시키겠다고 얘기하는 듯한 G2의 두 번째 발언. 네, 아예 근처도 못 오고요. 지금 퍽즈가 딜 안 하고 있죠? 놀고 있죠? 이렇게! 너 데스 많으니까 속죄 뭐 이런 열심히 발언 딜해라. 오! 하겠죠? 그래도 케인이 하지만 이 한 발로 된다는 건데 캡스에게! 캡스에게 데스라도 좀! 와 정말! 캡스에게 데스라도! 펍즈! 아까는 독특 추면 아니라 스쿼드였고요! 네, 하체가 펍즈. 너무 세였어요! 와, 그래도 펍즈를 다 펴주고 그런데 나머지 슬립니다! 에이스! 908! 지투 결국은 쌍둥이가 파괴됐고 이번 경기 역시 31분 때에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지!